제입 장제입 안녕하세요. 가수 정재인입니다. 잠깐 기타 연결 좀 하세요. 인이어에서 조금만 줄여주세요. 첫 번째로 우선 나의 위성이라는 저의 노래 들려드릴 텐데요. 이 노래는 2015년 제가 EP 앨범을 냈었는데 거기에 수록된 곡이에요. 그때가 제가 23 때 이 가사를 쓴 것 같아요. 뭔가 어떤 23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을 그때 담아놔서 굉장히 소중한 곡입니다. 나의 위성이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사랑이란 노래였습니다. 제가 올해 지금 올해 8달이지 그때? 3월? 3월에 되게 힐링송을 냈어요. 제목이 괜찮다고 말해줘인데 괜찮지 않나요? 괜찮다고 말해줘인데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이 노래의 답은 괜찮아밖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따뜻한 노래를 만들려고 노력했는데요. 제가 재작년에 또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막 이제 힘듦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강 다리를 혼자 계속 걷곤 했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막 펑펑 울기도 하고 어쩌면서. 그러다 든 생각이 그냥 내 편 하나만 있어도 이게 괜찮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든 생각은 나 말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학교가 끝나고 나서 혼자 집으로 돌아갈 때 아니면 회사가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 진짜 막 너무너무 처지고 정말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그런 날 있잖아요. 네. 그런 기분을 느끼는 분들에게 내가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쓴 노래입니다. 괜찮다고 말해줘. 노래가 잘못 나왔네요. 네. 다시. 네, 이거예요. 맞아요. 다시 들려주시겠어요? 처음부터 이제 제가 다시 들어갈게요, 잘. 계절의 기가 바람에 묻어 말해줘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저 내 편인 그대가 있기를. 만나지 않아도 돼. 멀리 있어도 돼요. 그대 생각만으로 웃을 거야. 계절의 향기가
하셨어요? 하셨어요? 아, 그 식사 하시고 온 건가요? 어, 난 또 안 하신 줄? 약간 시간이 겹쳐가지고. 저는요, 어제 제가 위가 약해서 야식을 잘 안 먹는데 어제 매운 게 너무 땡겨가지고 스파게티에다가 그 요즘 뭐 불닭 소스를 따로 팔더라고요. 그거를 넣어서 먹었더니 지금 얼굴이 지금 띵띵 부어가지고 눈이 안 떠져요. 진짜 믿어줘요. 이거보다 나아요. 진짜 제발 믿어줘요. 이거 좀 나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아 무대 한 마지막 곡 할 때쯤이면 조금 표정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의 바른 우리 모든 친구분들 감사해요. 제가 노래 한 곡 준비했는데 알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할 수 있으면은 그러지 않더라도 너무 아름다운 노래라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그콰 선배님 노래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드그콰 선배님들 노래 중에 이거 봐 발음이 왜 이래 부었다니까요. 들국화 선배님 노래 중에 매일 그대화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세요? 제가 최근에 이 노래 한번 불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무대가 생기면은 꼭 같이 나눠야겠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기회가 와서 이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네, 같이 아시면 불러주세요.
너무 작은데?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 다 틀려도 어때요? 오, 이거죠, 이거죠. 새벽녘 내리는 거리도 주시네. 어? 제가 시간이 되면 제가 노래를 더 부르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사실은 원래 다섯 곡인데 근데 30분으로 맞춰야 된다면서요. 뒤에 순서가 있어가지고. 그쵸? 지금 괜찮아요 시간이. 근데 우선 뭐 해보고 되면 한 곡 더 하고. 네, 우선은 이제 다행히 기타가 있어가지고 뭔가 노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놀면 좋은데, 그쵸? 그런데 시간 약속은 잘 지켜야 되니까는 제가 우선 볼게요. 저한테 매니저님이 신호를 주기로 했는데 제가 30분 너무 넘으려고 하면 신호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노래는 동백꽃이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015B 선배님들이랑 이번에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저는 born to be rocker. 저는 락커입니다. 제가 통기타 음악으로 하게 됐는데 사실은 너무나 락으로 시작했고 음악도 처음 할 때 락밴드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락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굉장히 갖고 있는데 015B 선배님들이 정말 그런 곡을 저한테 이제 불러보지 않을래? 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 진짜 재밌게 불렀어요. 그래서 무대에서 한번 해보자 하고 사실 방금 준비했어요. 원래 이 노래를 안 하려다가 오늘 호응이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페스티벌이야. 그럼 난 락을 불러야겠어 하고 준비했습니다. 뭐 되게 재밌는 노래고 되게 신중현 선생님, 김추자 선생님 막 그런 70, 80년대 사운드 많이 녹아있어요. 그래서 뭐 기억 막 새록새록 떠올려도 좋고 옛날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동백꽃입니다. 이게 안 들어요. 비슷한 향기만 나던 나 네가 이렇게 가슴 훔칠거며 Say hey 비련해 보일 내 거리를 만나도 hey 비를 맞고 씻어내야지 Oh no 난 익숙한 습관인 양순하게 널 기다려 지겨워 나다가 이 날들 왜나 자면 못가다 지겨워 나다가 저봐 바바바 바바바 조금 더 지피지 않아 기다려
락으로 가도 괜찮겠죠?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흥이 올라왔으니 매일 그대와 보다는 더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심지어 이 노래는 약간 레벨이 더 있는 게 여러분이 모르는 노래예요. 저의 신곡이거든요. 6월 5일에 나왔고요. 네, 이제 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참. 그래서 이제 기타 소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제, 젊은 분들을 위한 사운드를 많이, 제가 이런 말 얘기하니까 이상하네요. 아무튼 되게, 세련된 사운드를 내려고 노력했어요. 제목은 선인장이라는 노래고요. 여기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머. 뭐 잘 나와요? 주민 돼요, 주민? 주민 됐어요? 주민 안 됐네. 됐어요? 됐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노래 따라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외국에서 공연을 했을 때 시도를 해봤는데 됐어요. 됐어요. 저는 여러분이 더 잘할 거라 생각해요. 부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구간은 뭐 사실 아무데나 넣어도 돼요. 노래가 나오면은 home shaka shaka home shaka shaka 아, 와, 끝났네요. 네, 아무 의미도 없고 제가 이 노래 데모를 만들 때 그냥 뭔가 귀엽고 재밌는 걸 넣고 싶어서 home shaka shaka 쉐카 쉐카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약간 좀 메인처럼 돼가지고는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되었어요. 다시 해볼게요. 쉐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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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도 쉐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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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인장입니다. 떠나자야 이 하자
잡수아 마지막 곡이거든요. 네. 아,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 뒤에 무대가 있어서 뒤에 무대 오시는 분들도 정말 잘 즐겨주시고 오늘 행복한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어, 장재인, 장재인, 장재인. 아우 정말 최고의 무대를 펼쳐준 우리 싱어송라이터, 라이터, 라이터 장재인 씨였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